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CPU를 보면은, 인텔 14세대 14700KF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네벤치 2024 버전을 돌려봤는데, 일단 순정 상태로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코어를 돌릴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14700KF의 싱글 코어 점수는 129포인트. 그리고 싱글 코어 온도가 보시다시피, 자, 72도까지 올라갔어요. 72도. 전반적으로 2024 버전의 싱글 코어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네요. 72도.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70와트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제가 13900K로 영상 올린 것 중에 요게 이제 14세대를 재현한 게 있어요. 13900K로 코어 수를 조절을 해서 코어랑 클럭 수를 조절을 해가지고 14600K를 재현을 했을 때요 점수. 그 다음에 14700K를 재현했을 때요 점수였어요. 그래서 20코어 28스레드죠. 20코어 28스레드로 14700K랑 동일한 스펙을 맞춰놓고 돌렸을 때 싱글코어 점수가 129포인트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몇 점이에요? 129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를 돌려볼 건데요. 자, 멀티도 얘를 돌려봤어요. 봐봐요. 20코어 28스레드. 이게 13900K로 돌렸을 때, 14700K 스펙을 재현했을 때 1951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를 초기화 시켰고요. 자, 멀티 시작. 한약 3분가량 돌아갑니다. 일단 쿨러는 듀얼 타워 공랭 쿨러 Z06D 쿨러고요. 듀얼 타워 공랭이고 공랭 중에서 제법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로 웬만한 2열 순행까지도 얘가 다 잡습니다. 3열 순행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사용된 서멀 그리스는 SGT 4. 그 다음에 오픈 케이스 상태입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29.9도로 제법 높은 편이고요. 일단 277와트까지 썼지만 스로크 틀링이 걸렸는지 전체 소비 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피코어가 아주 빨간불 새빨갛게 돌아 있고요. 클럭이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높게 터졌다가 지금은 스로틀링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럭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과연 점수가 몇점 정도 나올지. 시네벤치 2024 버전의 특징으로는 요한칸한칸 끝날 때마다 점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이한칸한 칸이 돌아가는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시네벤치가 끝까지 끝나기 전에는 정확한 점수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후반부에 시네벤치 2024 버전의 후반부에 고득점이 막 나오면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중간에 스톱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티는 약한 3분 정도 돌아가고요. 자, 이제 점수가 점점 오르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생각보다 점수가 괜찮네.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모릅니다.
과연 1951점을 나와 줄 것인지, 와, 1951점보다 더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76점으로 생각보다 준수한 점수를 내줬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얘도 스로틀링이 걸린 거라서 스로틀링 해소로 하면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전력 소비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280와트 정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는 조금 애매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부하를 줬을 때 지금 쿨링 상태가 270와트, 280와트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수가 더 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돌리면요. 어쨌든 그래도 시네벤치 R23 버전을 돌렸을 때 경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이 점수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생각보다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